주어집니다. 자, 중앙 쪽으로 계속해서 아, 공격 전개. 자, 아, 다시 나와요. 골! 권현석입니다. 양주심이 스코어 1대0 한 점차 리드합니다. 확실히 오늘 경기에서 공격 패턴 쪽에서 이제 슈팅까지 유효 슈팅이 많이 만들어지진 못했지만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양주였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중앙에서 권현석 선수가 계속해서 좋은 패스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었다 보니까 목포 선수들도 패스 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황정현이 달려갑니다. 아, 좋아요. 황정현 빨라요. 황정현. 골! 황정현 믿을 수 없습니다. 황정현입니다. 이런 부분이 황정현 선수에 대한 기대치를 높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들이거든요. 네. 아, 이렇게 교체 투입된 킥 기회 높게 옵니다. 공중볼 세컨볼 혼전 상황. 혼전 상황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너무나 좁은 공간. 아, 진짜 골! 골! 들어갑니다. FC 목포 만회 골을 굉장히 이른 시간에 우선 만들어냈습니다. 네, 김훈 선수의 득점이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네. 아, 일단은 이렇게 세트 플레이 상황에서 빠르게 좀 따라갈 수 있었기 때문에